딱해지는 지퍼들이 있어요. 근데 이거 120장 주는 겁니다. 120장. 맞아요. 120장짜리 주는 거 이거. 그래요? 이렇게 펼쳐버릴게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내시면 되는 거예요. 구워진 거 맛있겠죠? 한번 보여드릴까요? 이거 야들야들해요 이게. 말랑말랑 말캉말캉말캉. 이거 느낌 많이 돼요. 네. 딱한 거 아니에요. 막 네. 이빨 아프고 그런 게 아닙니다. 말랑말랑합니다. 이렇게 해서 한 두 장 정도를 찢어지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잘 쪼개집니다. 결결이. 이제. 결결이. 예. 네. 오,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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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게 갈아 맞는 게 아니니까 결이 살아 있습니다. 결이 이렇게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제가 여러 겹을 겹쳤는데도 네. 말랑말랑하죠. 그리고 지포는 네. 이맘때 찬바람 불 때 시원한 음료에 아 이거 찍어야 돼. 네. 찍어서 드시라고 맛있게 드시라고. 아유 괜찮죠 괜찮죠 괜찮죠. 아유 맛있겠다. 시원한 음료. 경기 보실 때, 스포츠 경기 보실 때. 자, 이렇게 한번. 쪼개지는 게 다를 거예요. 맞아요. 그리고 시원하게. 남편들이 요즘 안주를 많이 찾을 거예요. 입이 좀 심심한 계절이 왔죠. 그럴 때 남편들 안주, 남편들 간식으로도 정말 괜찮을 거고요. 네. 그리고 이렇게 그냥 구워서 드시는 것도 괜찮겠고요. 네.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맛있게 먹으려고 하면 버터구이. 버터구이 할 때도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. 아, 보시면. 버터구이 됐어. 이렇게 해가지고. 버터 두르고. 네. 이번 대왕지포로. 와, 대왕지포. 그러니까 크기가 정말 크니까 얘 하나라도. 하나로. 야. 야, 이거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버터가 사르르르르르르르. 아우, 윤기 한번 보세요. 버터구이는 더 비싼데. 그니까. 이거. 다시 한번 뒤집습니다. 예. 고속도로 휴게실 가면 이 사이즈의 버터구이는 아마. 노릇노릇노릇노릇. 그냥 5천 원 할 것 같아요. 아우, 요즘 4, 5천 원에요. 마트에서도. 어머어머. 이 수량, 요즘 자연산 주식포를 구하지를 못한대요. 예. 근데 이렇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. 어우, 잘 익었다. 잘 익었죠? 잘. 진짜 맛있겠다, 진짜 맛있겠다, 진짜 맛있겠다. 뜯어 더 먹어봐야지, 이것도? 네, 이것도 뜯어서 보세요. 어머머, 이 결골이 진짜 잘 익었다. 찢어지는 거 보세요, 이렇게. 아, 이렇게, 이렇게. 뜨겁죠, 뜨겁죠. 조심해서. 어, 이렇게 뜯어져. 아, 뜨거. 이거, 이거. 잘. 아이고.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. 너무 좋아. 그렇죠. 그리고 이렇게 그냥 버터구이 하셔도 되는 거고요. 특히나 애들 밥 반찬 할 때도 진짜 요즘 쥐지포가 비싸서 그런가요? 저도 반찬 가게에서 요리가 잘 못해서 한 번씩 이용할 때가 있거든요. 이런 거 사오죠. 비싸더라고요. 한 팩에 7, 8천 원이요? 이렇게 제대로 반찬 가게에서 반찬 안 하셔도 안 사셔도 돼도 집에서 그냥 해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. 야, 이렇게 해서 지포를 요리로도 활용하시잖아요. 많이 드리겠습니다. 이거 100% 자연산 쥐지포. 네. 갈아서 만든 게 아니라 포를 떠가지고 부친 거죠. 그래서 더 맛있어요. 부드럽고. 120장. 야, 120장. 자연산 쥐지포로 한 장당 얼마에 가져가는 거예요? 322원. 322원. 지포가 한 장에. 예. 322원권. 자연산 쥐지포입니다. 예. 포를 다 떠서. 저희 길게 안 보여드려요. 22분 남아있고요. 스마트폰 앱 쪽으로 들어오시면 네. 장당 가격 322원권으로 모두 다 챙겨드리겠습니다.